그랭과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2. 네, 강민수는 지금 이병렬이 강민수를 잡고 올라가는데 이병렬이 일레이저라는 이제 폴란드 저거한테 지는 바람에 이병렬, 강민수 둘 중에 한 명은 탈락이 됩니다. 첫째 날 관광객 2호가 또 생기는 거예요. 한국인 관광객이 총 3명이 생기는데 난리 날 뻔했고요. 클렘 오늘 둘 경기력이 크게 좋진 않았는데 과연 뭐 남아있는 나머지 경기들 내일이겠죠? 내일 좋은 경기력으로 다시 뭐 우승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요. 김준호 일단 멀티부터 가져간 다음에 사도 견제를 모아서 하고요. 일꾼 두 개 잡고 오, 저 올린도 잡아주면서 본진까지 살아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근데 여왕이 있었고요. 그 와중에 저골링으로 일꾼을 잡아주려고 하는 상황. 하지만 김준호도 예언자와 함께 추적자 소환으로 막아줍니다. 그래서 일꾼 7기 끝까지 컨트롤했으면 9기 정도까지 잡았을 것 같은데 일단 7기 잡았고요. 가시지옥 플레이를 선수들이 좀 많이 하긴 했는데 바로 가시지옥 가다가 공명 8포 사도를 막아내고 있는 모습. 오, 김준호의 추적자를 잡아먹기 위한 저글링 움직임. 저글링 숫자가 좀 부족하죠. 예언자도 있었기 때문에 레이너가 싸먹지 못하고 뒤로 빠집니다. 추가 재련서 올려주고요. 김준호도 길게 보는 플레이죠. 원자소음을 깔아주면서 추가 멀티 계속 견제. 네, 레이너가 9시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뭐 괜찮긴 한데 그래도 토스가 세 번째 연결체를 돌리고 있는 시간이 한참 되고 있는데 저그가 제대로 추가 멀티를 못 돌리고 있는 점은 김준호의 이제 지독한 그런 견제가 잘 먹혀 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저그의 지금 강점은 뭐냐면은 가시지역이 워낙 빨라가지고요. 이게 김준호가 원하는 타이밍에 더 압박을 가지 못하고 본인이 수비를 해야 되는 턴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가시지역이 뜨면은 이제 중앙 힘싸움에 한도가 바뀌거든요. 저글링이 대신 맞아주면서 히드라로 딜하고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글링 본진까지 들어가는데 그래도 마침 소환콜이 남아있었던 김준호가 광전 소환으로 쉽게 막아내고 있고요. 오, 가시지옥으로 압박을 바로 넣기 시작했는데 이건 좀 욕심이 될 수도 있거든요. 레이너가 야, 이거는 거의 올인성 러쉬였어요. 그냥 모으면서 업그레이드 돌리고 살모사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글쎄요, 김준호의 힘이 그렇게 약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 그 가시지옥만 믿고 공격을 간 게 아닌가. 김준호의 상황이 뭐 처음부터 그렇게 좋진 못했으면은 당연히 저런 식의 플레이가 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김준호가 원하는 대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가시지옥을 빨리 띄운다고 하더라도 가시지옥을 공격적으로 지금 업그레이드도 01억밖에 안 돼 있고 뭐 저글링 히드라의 물량이 갖춰진 것도 아니고 살모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가시지옥이 막 두 줄씩 돼가지고 10기 넘어서 토스가 비슷한 인구수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긁힐 수밖에 없겠죠. 뭐 그런 상황이 하나도 아니었다 보니까 들어간 게 너무 좀 욕심이 과했죠. 최소 살모사 흙구름, 살모사 납치가 잘 들어와야지 사용을 잘해야지 이 러쉬를 막아내면서 이득을 볼 수 있거든요. 오, 김준호 별거 없다 그냥 들어가는데 앞전멸 관측선도 3개나 있고요. 불멸자도 있고 거신도 있고 거신으로 저글링 제압, 거기다가 불멸자 집중화 광전사까지 압도당합니다. GG. 어, 뭐야, 또 렉이다. 선수들 렉 안 걸리나? 렉 걸리면은 PP 걸어야 되는데, 선수들이. 선수들 안 걸리나 본데? 우와, 신기하다. 이렇게 렉 많이 걸리는데 없죠, 뭐 하면은. 좀 신기해. 철권 내일 새벽 4시부터 2시? 오, 연자 김준호 욕심 많이 냈어요. 이거는 유럽에서 본인과 냉정하게 좀 클래스 차이가 나는 선수들이랑 많이 해서 승률을 김준호 첫 번째 연자 이득을 극한으로 보려고 하다가 손해를 봐버렸고요. 사도가 하나는 샀는데 또 하나로는 육군 많이 찾기 힘들죠. 경장선물. 오, 야, 이번 세트는 레이너의 수비가 너무 좋습니다. 오, 김준호도 예언자 갑자기 운전 잘한다가 첫 세트에서
와, 그 와중에 뒤지기 직전에 예언자로 한 대 더 때리고 가는 거 보세요. 황원우의 두 개, 왼발 오른발 김준호. 와, 지금 예언자도 잡혔고 사도 예언자도 이 견제를 많이 못했는데 왼발 오른발 오른발까지. 두 대 게임이 희한해. 첫 세트에서 김준호가 레인을 압박하고 그냥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이번 세트 지금 실수가 연달아서 계속 나옵니다. 또 감염구덩이를 먼저 올려주는데 레이너의 성향상 분단숙주는 또 안 쓸 것 같고요. 아까도 봤을 때 앞마당까지 가서 일꾼 또 뭉치겠다. 이미 두 마리 잡혀도 이득이에요. 이 정도면 수혈로 살렸는데 이 많은 일꾼이 한 20기 넘는 일꾼들이 22기죠? 카운트치 못했고 하석이는 아무래도 괴멸충 때문에 죽진 않았고요. 아니 지금 바퀴 괴멸충 없이 해가지고 이러시도 까딱하면 죽을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레이너. 까딱하면 근데 전멸 왜 이렇게 안 죽죠? 오, 공정소물 천연역장이 됐고요. 교황 잘리고 예언자는 좀 잘라주긴 했는데 이거 위기입니다. 히드라도 올라오다가 잘리고요. 근데 불곰이 끼어있는데 본강기로 태웠다 내렸다 하면 되고 태웠다 내렸다 아 불쌍해지 우리 불바오 어떡해 불바오. 아무튼 위기입니다. 바퀴 기멸충보다 잘 막는 건 없거든요. 아 불바오 잡혔고요. 근데 김준호도 지금 보시면은 불멸차 하나 내줬고 예언자도 막 잡히고 있고 컨트롤이 막 김준호 좋지 못해요. 1세트 때 그런 날카로움이 안 보이는데 그래도 지금 병력 조합이 약간 물량도 좀 밀리다 보니까 일꾼까지 동반하면서 안전하게 막아내려고 하는 모습. 레이너가 아무래도 이제 김준호가 거의 올인성 러쉬 비슷하게 왔다 보니까 다시 지옥골이 너무 느려졌네요. 아홉이 아직도 안 눌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충분히 김준호도 또 시간을 벌었죠. 그 폭풍이 나오기 때문에 바퀴 괴멸충 위주의 병력이 아닌 이상에야. 근데 폭풍 에너지 모이기 전에 잠깐만요. 이거 폭풍 없으면 못 막을 수 있어요. 뒤늦게 뒤늦게 폭풍 없으면 못 막을 수 있습니다. 밑으로 돕니다. 순수 가충전의 힘 다시 한방 폭풍 더 있나요? 이거 쉽지 않아요. 관측선 끊기고 순조석 아충전의 힘으로 그나마 한번 버틴 모습. 결국 이번 경기는 불멸자 고위기사 위주의 조합과 그리고 가시지옥 저글링 히드라 완전 스타1 느낌이죠. 드라곤 템플러 네 이제 저글링 럴커 히드라 요런 힘싸움이에요. 근데 반면에 정말 미리 진을 잘 치고 토스가 안 좋은 진영인데도 불구하고 싸울 수밖에 없게끔 저우가 공사를 잘한다? 그러면은 토스는 지상군으로 이기기 힘듭니다. 뭐야 옵저버만 렉 걸렸어요. 이런 렉도 옵저버한테는 당연히 안 걸렸으면 좋겠는데 먼저 압박 들어가면서 나 공사범인데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럴 때 이제 살모사를 당연히 고위기사한테 피하면서 쓰는 게 맞는데 활류 한방 딸깍이 죽는 경우도 많다. 폭풍 잘 들어갔고요. 앞전멸은 근데 맞나요? 앞전멸을 한 것 같은데 아니 앞전멸로 이거는 야 본인의 불멸자 추격자 러쉬가 성공을 했다고. 아니 김준호가 이 전이가 된 거 아니야? 다른 세계에서는 아까 불멸자 추격자 찌르기를 성공시켰던 김준호랑 자리가 바뀐 게 아닌가요? 지금 나 깜짝 놀랐는데요? 역시 우리 같은 범부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각입니다. 야, 이건 완전 저거한테 넘어가 버렸죠. 아 살무사한테 납치 당할 바에 내가 앞으로 가서 싸워주겠다. 정정당당 코리아 김준호 짱짱짱. 야 이거 3세트로 쉽게 가겠는데요. 이게 줄다리기 싸움하고 진영 싸움 막 나오고 이렇게 줄 알았는데 김준호의 납치 당할 바엔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전략과 함께 레이너가 균형을 맞춰줄 것 같습니다. 방뇌사 뒤늦게 돌려보지만 지금 분대 병력이 야 이거 스타트에서는 생각보다 게임이 너무 빨라서 그런 식의 드랍하기가 힘들거든요. 냉정하게 봤을 때 스타원식 럴커 드랍도 해주면서 자원 타격도 주고 여기서 또 오래 버티는 가시지요. 아 집정왕과 광전사 녹아납니다. 집정왕과 광전사 녹아나거든요. 솔직히 이거 손만 대면은 무조건 해야 되는 플레이고 진짜 까다로운 플레이입니다. 자 1세트는 김준호가 압도했지만 2세트는 다시 한번 가시적으로 먼저 띄우고 힘싸움을 벌여버린
레이너가 승리를 거둡니다. 아, 만원 도네하려고 했는데 1000원밖에 안 했네 라는. 아유, 감사합니다. 만원 도네. 자, 국명 8포 사도 압박을 하면서 불멸자 재련소 좀 특이하게 플레이를 하는데요. 자, 레이너가 두 번째 세트 경기력이 뭐 나쁘진 않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준호의 무리한 플레이 때문에 좀... 오우 두 마리 주고 일곱 마리 잡았죠. 오, 일곱, 둘, 넷, 아, 다섯까지 잡히나요? 넷까지. 넷 잡혀도 이미 안 좋거든요. 그렇다고 프로토스가 딜을 도모를 안 했냐? 아닙니다. 국명 8포 사도를 정말 조금만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멸자가 이미 한 두 개 정도 될 것 같고, 공업이랑 전멸도 누르고 있다 보니까 레이너의 상황이 좋진 않아요. 또다시 한번 일꾼 불멸자 있을 거거든요. 불멸자 앞마당에 있었구나. 이게 랠리가 안 돼 있어서 하숙이나 보막 치면서 안 깨고도 막아낼 수 있었거든요. 이거 랠리 포인트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수동탑 하나가 너무 종전당하기 좋게 돼 있는데, 아, 이거 못 이겨요. 지금 저거가 블락 올리고 있는데 이걸 러시언 뭘로 막습니까? 야, 이런 사도 찌르기 플레이도 하니까 지금 냉장의 김준호는 뭐 초스에 고송주입니다. 레이너 GSL에 이어서도 앞전면 그냥 박아버리죠. GSL에 이어서 또다시 한번 중요한 대회에서 김준호한테 패배라는 모습. 역시 며칠 전에 있어서 YDTV 코리안 로얄 같은 거는 김준호가 그냥 힘을 빼고 했다. 물론 당연히 그것도 패배긴 하지만 굉장히 프로게이머들이 더더욱 막상 이렇게 큰 무대에서 또 지면은 계속 그게 쌓일 수밖에 없어요. 난 그래도 온라인 대회에서 이겼잖아 이런 생각을 못합니다. GS에 김준호한테 저도 방탈하고, 발라스도 지금 밑으로 떨어지게 생겼죠. 아, 그냥 사도한테 휘둘렸다가 밖에 기면 저 압박 한번 봤는데 불멸자 대기 갑자기 꽝 포함되더니 끝나버렸습니다. 지금 상위 라운드 올라간 선수가 고성주 한 명, 올리베이라 한 명, 와, 테란 두 명이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머지 두 명이 나오는 거죠. 이제